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막도인 지옥, 아기, 축생에 빠질 수 있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쓰던 모자를 과감하게 벗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해주는 49제 있잖아요. 이 49제가 뭔지, 또 천도제는 무엇인지, 왜 천도제를 해주면 좋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아시죠? 항상 좋아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도제는 망자의 영혼을 좋은 곳인 극락왕생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입니다. 영가가 극락왕생을 하도록 도와주어서 영가와 그 가족이 함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한 방법이지요. 가족 중 누군가가 잘 되면은 다른 가족도 괜히 좋아지고 그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영가가 천도가 잘 되면은 그 주변에 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가에게 가장 좋은 길이 극락청토에 왕생하도록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천도가 되지 않으면 사막도, 이 지옥, 아기, 축생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막고 영가가 극락정토의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늘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의식이 천도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도제에 관한 자세한 것은 지난 영상 이곳에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9제를 비롯한 천도제는 단지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의식이 아니라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빌려주는 의식이므로 영가를 인도해 스스로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업을 참회하도록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영가 스스로가 업장 소멸을 함으로써 죄업의 과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 유가족이 영가를 위해 제를 지내거나 선업을 지으면은 이것이 죽은 이의 업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족도 제를 통해서 자신의 제업을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물론 공덕을 짓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 지장경에 보면은 죽은 이를 위해 제를 지내면 그 공덕이 7분의 1은 영가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가족은 천도제를 지내는 동안 팔관제계를 지키고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면서 제를 지내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가를 위해 제를 지내는 것은 불법을 듣게 해서 영가에게 마음을 닦을 기회를 주고 또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업이 많아서 그 영혼이 지옥, 축생, 아기, 사막도에 빠진다든가 부천에서 헤매고 있다면 이런 경우 가족이나 자손, 친척에게 감응하고 교류하여서 가정의 불화와 이혼, 사업 부진이나 실패, 교통사고, 불의의 사망 혹은 이유모를 불치병 등의 파란을 겪게 되고 매사에 되는 일이 일도 없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49제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49제 하면 항상 어떻게 계산을 해요? 돌아가신 날 포함하나요? 빼나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49제 계산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49일째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49제는 77제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육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한호공에 펼쳐져 생명체는 전부 인연을 따라 생기고 멸하는데 그 생명의 종류가 여섯 갈래로 육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섯 가지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자의 지은 업에 따라서 이 여섯 가지의 몸을 받아 죽고 또 나고 이렇게 해서 윤회가 된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고 나고 또 죽고 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음 생을 받는 그러한 예비 기간을 중유 혹은 부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49일 기간에 제 의식을 통해서 영혼을 눈을 뜨게 하여서 지혜로운 안목으로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그러한 과정이 49제인데요. 이 7일마다 제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처음 지내는 것을 초제, 그 다음에 2제, 3제, 4제, 5제, 6제, 그리고 마지막을 7제 혹은 마지막 제라고 해서 막제 지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난 댓글에 49제와 천도제가 어떻게 다르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 주신 분 계시던데요. 49제도 불교에서 지내는 천도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에서 지내는 천도제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죽은 이의 극락 왕생을 49일 동안 기도하는 천도제. 사람이 죽으면 7일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 되는 날, 1년째 되는 날, 2년째 되는 날 이렇게 모두 합하면 10번이죠. 이 10번을 명부 시황으로부터 각각 한 번씩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중에서 49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 바로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49제만큼은 대부분 올려주곤 하잖아요. 각 대왕이 49일 중 7일마다 한 번씩 부근이가 지은 생전의 업을 심판하여 벌과 상을 줌으로써 그날마다 제를 지내줌으로써 부처님의 가피 아래 벌을 면하고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49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49제에서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49제에서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금강경과 제불보살 모두 칭송하면서 그 공덕으로 집착을 떠나서 마침내 부처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경전인 천수경. 육신이나 감각에 구애받지 않고 무상정각, 즉 최고의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반야심경. 아하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제보살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 아주 좋죠. 그리고 49제에 빠지지 않고 항상 복송을 하게 되는 무상계 등이 있습니다. 무상계는 육신이 어떻게 흙에서 돌아가며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소멸해 가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영가가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 불국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또 서방정토 즉 극락세계를 관장하면서 법을 설하고 계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과 이신력을 또 안 챙겨서는 안 되죠. 어떤 경전입니까? 아미타경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굉장히 이 환영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가가 다른 환영에 시달리지 않도록 극락왕생을 하도록 빌려주는 아주 좋은 경전이 바로 아미타경이죠. 마지막으로 최고로 중요한 빼먹을 수 없는 지장경인데요.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요. 일찍이 정각을 이뤘음에도 부처님 되기를 마다하신 분이지요. 지옥의 중생을 모두 다 구제할 때까지 고통받는 중생들 곁에서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께 기의 참회하면 업장이 소멸하여 다시는 업에 시달리지 않게 되며, 이 업이 두터운 영가는 붕음신으로 떠돌면서 무섭고 험한 환영 때문에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이럴 때에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게 해준다면 영가의 업장소멸은 물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끔 천도제를 할 때 어느 경전을 읽어야 가장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경전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없고요. 영가가 생전에 특별히 가까이 했던 경전이 있다면 그 경전을 먼저 읽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또 불자님들이 아니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기독교인이라면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겠고요. 어찌되었든 사람은 현승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죠. 이슬방울처럼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머잖아 우리가 우리 얘기가 되고 우리가 겪을지도 모르는 통도제와 49제에 대해서 몇 마디 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나랑 의견이 다르다라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댓글 그리고 또 저를 응원해주는 그러한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백경대문상임신인묘 백천만금년도 황금견늑수리